거쳐 요한복음서를 강해했습니다. 3년을 거쳐 2012년도 1월 달에 1월 첫째 주에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아주 강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좀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지 아니면 다수 여기에 모인 다수처럼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뭐 오래 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새롭게, 프레쉬하게 만나야 된다. 그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생각 가운데 이렇게 그 쌓이게 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간절히 새롭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소망이 있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저 성경의 페이지에서 걸어나와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전하면서 참 예수님을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전에 몰랐던 예수님의 좀 새로운 인사이트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좀 이제 새삼 느끼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어떻게 이걸 끝내야 되는지 우리나라 말이 갑자기 막히네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3년 동안의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한 가지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요한복음서의 전체 메시지를 이제 끝마치게 되는 이 결론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가 나를 따르라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방금 전에 이 베드로와 독대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대답으로 고백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 받아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장차 주님을 위해 어떻게 순교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떨고 있지만 장차 이렇게 순교자로서 주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주님은 여기서 예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19절에서는 그렇게 베드로의 죽음을 순교에 대하여서 예언과 예언의 말씀을 하시며 한 가지 그에게 던져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마 처음에는 충격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주님 앞에 이 받아들이는 그 숙연한 마음 또 어떻게 보면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다시 회복받고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옆을 보니까 항상 같이 있는 요한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가지 묻습니다. 주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 주님의 대답이 22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야, 왜 그것을 네가 상관하느냐? 그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너의 상관할 바가 아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서에서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의 이 엄청난 놀라운 새로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인식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며, 이제 물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지만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전환기에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던져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한마디로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20장 31절에 요한이 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가? 목적을 갖고 썼는데 그것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라고 목적을 갖고 이 복음서를 쓴 것이에요. 믿음이 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당신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 마지막 21장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첫 번째 1장을 여시면서도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 서론이고, 서론이 끝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 저자 사도 요한과 다른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을 던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사람들에게 바로 저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 1장 35절 후에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그것은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당신의 제자로 또한 부르시게 되는데 1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셨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이 빌립을 부르시면서 한마디를 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에센스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을 여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였고, 마지막 21장을 닫으시면서 결론을 주시면서도 또 한 번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요한복음서 전체에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때 교리로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니면 철학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동양 문화가 이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철학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학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메시지가 기억이 나던가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들이 임프레스를 받은 거예요.
저분이라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도 남겠다. 주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며 마실 것을 주시며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을 주시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분이라면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에 충분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좇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을 쭉 보면은 그 열기가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며 나중에는 거의 다 떠나게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어렵다라는 뜻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해를 해도 이것을 지키기가 힘들다.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주님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으며 이 따르기가 힘든 말씀이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내가 바랬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충분히 이래요. 근데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나의 믿음을 찾는 것이고 내가 바로 믿음의 주어가 되면서 나의 생각, 나의 바람을 앞세우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예수님이 포커스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던져주시는 권면의 메시지가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철학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습성도 아니요, 어떠한 전통도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지만 소수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수에게 묻습니다. 6장을 보면은 너희들도 떠나지 아니할 것인가? 그때 제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에게, 주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믿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당신에게 생명이 있사오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가 다 바치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 그분을 따르라는 것이, 그분을,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이 거기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모든 것을 접어놓을지라도 그 생명만은 내가 붙잡아야 된다. 그게 생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놓을지라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서를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전통적으로 아니면 나의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건 빗나간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그 뜻은, 이 믿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고 있나요? 그분이 나의 인격적인 주가 되시고 있나요? 그분을 내가 더욱더 알기 위하여 내 가슴을 두리고 있나요?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의 편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주신 소명을 감당케 하는 힘이 됩니다. 주신 소명을 감당케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소명을 회복하시는 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그 지상명령, 너희는 성령을 받아 온 세상으로 나가, 지상명령 이미 20장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20장을 끝내면서 이제 예수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에 대해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20장을 끝내는데 21장을 에필로그로, 이제 후에 스토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21장 전체를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회복하시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하시는데 주님께서 초점을 두시고 사역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회복입니다. 회복.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뵌 후에도 이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옛날 그 어부 직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물고기 잡으라는 그러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니? 너희들은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니? 그들에게 소명감을 다시 불어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열정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 특별히 베드로와 독대를 하시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너무나 낙담한 나머지 주님 앞에 이 소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고의적으로 찾아오셔서 독대를 하시며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크게 실수를 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 고백을, 부족한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진지한 사랑 고백이면, 부족한 사랑 고백일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사랑 고백일지라도 진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하고 받아주시면서 당신의 양들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직분을 회복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장차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시고 그와 독대하시면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1장의 메시지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소명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지금 자신의 사랑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부족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번에는 얼마나 갈지 몰라가지고 두렵고 떨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있잖아, 나를 위해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될 거야. 순교하게 될 것이야.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번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랑은 확실한 사랑이 고백, 그 고백은 뜨겁고 확실한 사랑의 고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죽게 될 것을, 순교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의 소명이 회복되면서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완전하고 더욱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터인데,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과정 속에서 너가 할 일은 하나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게 하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었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다. 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무엇이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게 가지의 역할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안 맺으면은 그냥 불에 삶는다? 삶는 게 아니죠. 불에 그냥 태워버리죠. 그냥 삶는 건 너무 살벌하네요. 불에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 가지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는 내게 남아있어라. Remain in me. 너는 내게 붙어있어라. 그래야 열매가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인트는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때 이것을 혼돈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해요.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의 역할은 열매 맺는 게 아닌가, 열심히 열매 맺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허락할 것이다. 너가 할 일은 열매 맺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나에게 붙어있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나의 힘으로, 나의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혼란을, 이 혼돈을 빨리 고쳐야 돼요. 초점이 거꾸로 갔습니다. 열매 맺는 데에 초점이 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무리 훌륭한 가지일지라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일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어떠한 그 노하우를 통해 세상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게 키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한 형제로부터 이제 이 카드를 받으면서 그 카드에 이제 오래전에 이제 저와 저희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 말씀을 적어줬는데 참 힘이 되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인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보셨나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은 목적이 있는 택함입니다. 목적이 있는 택. 무슨 목적? 너희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 그리고 그 열매가 보통 열매가 아닙니다.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열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다 놓고 가고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항상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거든요. 이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라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제자로 택해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택함을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택함에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열매, 영원한 열매를 맺으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그러면 맺는 키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붙어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여기서 열립니다.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해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상태, 영성을 그대로 놔두시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나가자는 우리가 이 주제를 계속 보았는데요. 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거 있잖아요. 하루살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일평생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은 하시지만 그 영성을 그대로 놔두던가요? 아닙니다. 전에는 주님을 시인하면서 부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확신을 갖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를 확실한 새로운 자리로 깊은 차원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물고기를 잡는 자리에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 내 어부, 내 소명자로 이제 일어나야 된다. 확실하게 일어나야 된다. 그쪽으로 푸시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떨리는 사랑뿐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떨립고 너무나 부족하고 두렵고 또 이렇게 말했다가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 모르는 자신을 보면서 완전히 떨고 있는 사랑의 고백을 드렸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놔두지 않습니다. 확고한 사랑의 고백, 주님을 사랑하여서 죽는,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의 자리로 옮겨주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의 역사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가 끝나면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은 25절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지만 이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 과거형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기록하였으니 이 예수를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듣고, 만나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요한이 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과거형입니다. 바로 연결되는 사도행전. 이제 복음서, 예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여시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보세요. 1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일을 기록했다고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서의 끝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 과거형인데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시작하신 일, 이것을 이 전문적인 언어로 보면은 past imperfect입니다. past imperfect.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미완료 과거형. 분명히 과거에서 시작되었지만 완료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형을 그 원어에 쓰고 있어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셨고 가르치셨던 일을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음 시대가 열리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리는데 거기에서는 예수께서 행하기 시작하신 일이 오늘까지 우리를 통해 지속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통해 지속되게 이루어질, 지속되면서 이루어질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 이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40일이 지날 때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21장에는 나를 따르라고 있지만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장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날을 미리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미리 그들에게 예언하시며 격려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께서는 새 시대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새 시대를 마련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새 시대가 열리면은 성령의 시대가 임하여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는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는 지나가시면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 한나라의 국경을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한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백성들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는 주님이 이제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몸을 남겨두셨어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지역에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서 주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다 같이 거룩한 불만족 시작. 거룩한 불만족.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거룩한 의미에서는 한 가지 불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현재 이 믿음, 이 영성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부르시고 당신의 몸으로 세워주셨다면 이 자리에, 이 편안한 자리에, 이 안악한 자리에, 항상 맴도는 자리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 믿음이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내 영성이 전에 몰랐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베드로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주님을 부인하는 자라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이제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을 영원히 시인하리라 주님을 증거하리라 이 자리로 갈고 싶어하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모르겠어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만 사랑 고백을 했다. 뭔지 아직은 확실하게 다 던져지는 사랑이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면 이제 불만족을 가지셔야 돼.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왜 죽으셨는데 나를 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찌 이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랴. 내 사랑이 안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진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다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러한 불만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나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요한과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비교하는지 아세요? 왜 비교하는지 아세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 비교해보니까 불공평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이요. 베드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할 일은 나를 주목해라. 나를 따르라. 전에 우리가 비교하는 믿음 생활을 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만 주목하고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불만족이 필요한 것이요.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냥 문이 되는 것이, 다리가 되는 것이, 새로운 역사를 열면서 주님의 더 크신 일을 당신의 교회에게 맡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은 차원의 믿음과 영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키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있잖아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습성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으로, 철학으로, 교리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사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럼 빛으로 일어나 이 세상을 좀 임팩트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밝혀야 돼요. 세상에 절망이 있으면 소망을 줘야 돼요. 세상에 어둠이 있으면은 확실히 볼 수 있는 주님의 진리가 되신 주님을 가리켜야 돼요. 세상에 아픔과 싸움이 있으면은 우린 좀 거기에 평화와 화해와 화목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사 빛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시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 깊은 차원의 믿음과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I will follow you.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은 두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요한복음서를 통해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오늘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을 확실히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생명이 있사오니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주님만 따를 수 있다면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을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꽃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오 주여, 내게 주신 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열매 맺어드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르면서 더 깊은 차원의 믿음과 영성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불만족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 깊은 차원의 믿음과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그러한 신앙생활에 머물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그리고 새해 특세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성령을 간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려고 하오니 주여,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욱더 깊은 차원의 믿음과 영성과 능력을 체험하는 소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찬양하고 찬양 후에 손수연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이 없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 늘 격려하심, 빛을 비추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예배하는 심령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하는 일 위에,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